스님께서는 성부 제일이란 말 대신에 광명이라는 말을 썼어요. 다시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환히 밝혀라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. 성도 광명일 전야에 오늘 우리가 어둠을 환히 밝히면서 성경을 했듯이 이 세상을 환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모두 큰념하셨습니다. 아바냐바람을 고연의 원으로 보리기를. 몇 년 만에 다시 성도 광명일 전야 철야제를 하고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 참여했는데 신심이 우러나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매년 참여하겠습니다.